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가끔씩 사람들이 요청하는 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한국인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들 가끔 하더라고. 그리고 한국인 특히 좀 적은 나라는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나라에 한국인이 아무도 없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웃기게도 지난 한달 동안 두 번이나 에콰도르 사람들한테, 아니 우리 에콰도르는 한국 사람들 하나도 없어. 그러거나 또는 왜 한국인들은 에콰도르 안 오나요? 이렇게 막 화난 채로 하는 걸 들었는데, 어디나 몇 명은 있죠. 그래서 에콰도르 검색해 보니까 그 뭐냐 뭐지 영사관? 영사관에서 이제 매년 5년마다인가 매년마다인가 각 나라별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통계를 내죠. 그래서 국적 바꾼 사람은 빼고 영주권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행하고 있는 사람까지. 그래서 에콰도르에는 400명이 살고 있고 절반은 키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도시들에 이제 200명. 그래서 그 둘다 구아자킬에서 이제 뭐 한국인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못 봤다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구아자킬에는 아마 한 100명, 150명 정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그참 묘한 질문이죠. 왜냐면 내가 칠레에 살 때는 이제 교회를 다녔고, 토요일에 산티아고 있을 때는 토요일에 한글 학교를 갔고, 교회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인이 20명밖에 없는 도시에서 무슨 한국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모이면 파트로나트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긴 하는데, 그래서 과자길에 교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서. 근데 이미 한국어를 못했는데 어떡하지? 어쨌든 교회 가서 친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상하게 볼것 같긴 하지만, 갑자기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교회여가지고 안 좋게 볼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검색해보니까 구아자킬에는 개신교 교회가 두개 있고, 그리고 성당이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검색해보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개신교회보다는 성당에 가는 게더 그나마 마찰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성당에 연락해서 예배 시간 언제인지 물어보고 가보세요라고 해서 알려주긴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여기 사는 한국인 만나고 싶다 이러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언어 배우다가 이제 좀 라이브로 파트너 연습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물론 상대방이 관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을 가능성이 엄청 높죠. 어쨌든, 근데 최근에 이민 온 사람이면은 나 여기 현지 언어 배워야 되는데 아직 못 배우고 있고 그런 생각이 있지도 않을까요? 그래서 참 묘한 문제네요. 예를 들어서 LA에서, LA는 되게 흔하니까, LA에서는 어디 가면 되나? 한국 교회가 되나? 그냥 한인들 많이 놀러 다니는 클럽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친구를 할수 있을까? 없을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친구하기는 참 애매하네요. 아이디어 있는 분 적어봤습니다. 코멘트란에.